So today, knowing what you know, seeing what you see, and being at the cutting edge of this technology, what should people focus on when it comes to education? What should they learn? How should they educate their kids and their societies? Well, excellent question. I'm going to say something, and it's going to sound completely opposite of what people feel. 이 사람을 아시나요? 현재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달리고 있는 엔비디아의 창업자 젠슨 황입니다. 이 인터뷰 답변을 들어보기 전에 젠슨 황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면 그의 말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 젠슨 황과 엔비디아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젠슨 황은 161조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부자가 됐지만 과거에 그는 가난한 대만계 이민자였습니다. 멀티미디어 시장에 3D 그래픽을 도입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그래픽 카드에만 몰두하던 엔비디아가 현재 AI 시장을 장악하는 데에는 젠슨 황의 비전과 뚝심이 빛을 발했습니다. 젠슨 황이 엔비디아의 미래를 딥러닝과 AI로 재설정한 계기는 어느 금요일 저녁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이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이 딥러닝이 될 것이며 우리는 더 이상 그래픽 회사가 아니다 라고 선언했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엔비디아는 AI 회사로 변신했습니다. 이 과감한 결단이 엔비디아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죠. 몇몇 사람들은 엔비디아는 계획이 없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략에 있어서 확실히 그들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젠슨 황은 경직된 장기 계획이 때로는 변화와 혁신의 제약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대신 엔비디아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비즈니스와 시장의 상황에 따라 전략을 지속적으로 재평가하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력이 중요한 이점이 될 수 있는 AI 분야와 스타트업 업계의 급속한 발전을 고려할 때 특히 매력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듯 젠슨 황은 항상 30일 뒤 망한다고 생각하며 일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위기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성공으로 이끈 경영자들은 이렇게 피보팅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피보팅은 사업 방향을 전환하는 전략적인 움직임을 의미하는데요. 기업이 처한 상황, 시장의 변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업 전략이나 모델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초기 사업 모델이 예상대로 성과를 내지 못할 때 새로운 기회를 탐색하고 적응하기 위해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인데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때로는 사업 모델 전체를 다시 생각해보는 것도 포함되죠. 이런 대응력, 피보팅 전략은 현재 우리 삶에도 녹여내야 할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계속해서 체크하고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다양한 것들을 활용하고 실험해보는 것,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방식, 방법만 고수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 것, 쉬워 보이지만 인지하고 적용해보지 않으면 쉽게 할 수 없는 게 피보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은 시간의 가치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는 매년 여름 한 달 동안 해외 특정 지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 들러 여름을 보냈는데요. 젠슨 황 가족은 교토에 있는 한 신사를 찾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덥고 습하고 끈적한 날씨였는데 드넓은 정원을 가꾸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찌는 듯한 날씨에도 부지런히 나무를 관리하고 있었죠. 젠슨 황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건지 물었고 정원사는 죽은 이끼를 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원이 너무 넓지 않냐고 재차 질문을 하자 정원사는 25년간 정원을 가꿨고 앞으로도 시간은 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이 짧은 대화 속에서 황은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깨달음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정원사가 자신의 기술에 전념해 평생을 바쳐 일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시간은 충분하겠다라는 깨달음. 그 뒤로 젠슨 황은 항상 시간이 충분하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시간은 충분하며 현명하게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 즉 직원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며 엔비디아의 성공 비결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나는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아침을 보낸다.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업무를 먼저 처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출근하기도 전에 이미 하루가 성공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업무를 이미 끝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하루를 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젠슨 황은 말합니다.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면 시간은 충분할 거라고. 이 스토리로 우리는 시간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은 충분하다는 것, 단 그 충분한 시간의 인식이 나에게 중요한 것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나 자신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면 시간은 내 편이라는 겁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초를 닦고 내가 전념하고 있는 것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젠슨 황은 틀에서 벗어난 생각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둘 중 하나, 애초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거나 관점을 바꿔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만약 기존에 하던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리고 돈도 훨씬 많이 쓰게 된다는 건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올바른 질문과 다양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 문제를 작게 나누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여러 번 경험해본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과정 자체를 즐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Wow, excellent question. I'm going to say something and it's going to sound completely opposite of what people feel. You probably recall over the course of the last 10 years, 15 years, almost everybody who sits on a stage like this would tell you it is vital that your children learn computer science. Everybody should learn how to program. And in fact, it's almost exactly the opposite. It is our job to create computing technology such that nobody has to program. And that the programming language, it's human. Everybody in the world is now a programmer. This is the miracle. This is the miracle of artificial intelligence. For the very first time, we have closed the gap. The technology divide has been completely closed. And this is the reason why so many people can engage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the reason why every single government, every single industrial conference, every single company is talking about artificial intelligence today. Because for the very first time, you can imagine everybody in your company being a technologist. So if I was going to choose a major in university as a degree that I'm going to pursue, what would you give me as advice for something to pursue? If I were starting all over again, I would realize one thing. That one of the most complex fields of science is the understanding of biology, human biology. (목소리) 젠슨 황의 경쟁에 대한 생각입니다. 인생에서 경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경쟁에서 이긴 사람보다 최선을 다한 사람을 더 높게 봅니다. 저는 모든 일과 커리어들을 남을 이기는 게 아닌 저 스스로를 위해서 해왔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이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부족하다는 지적과 겸손으로 모든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배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주인이 됩니다.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